자, 지금까지 배워본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동작까지 다 연속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. 첫 번째 토터치 동작부터 진행을 해볼게요. 먼저 천장 바라보고 누워주세요. 자, 그대로 누워주시고, 자, 양쪽 다리 테이블 탑, 허리 꾹 눌러주시고, 양손 내 복부, 호흡 마시면서 그대로 왼 다리 아래쪽, 후, 내쉬면서 끌어올려주시고, 다시 한 번 더, 투, 앤, 자, 허리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 하복부 꾹 눌러내면서 복부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. 이때 발가락과 바닥의 간격은 한 1cm 정도 여유분 있게끔 유지하시면서 진행할 거예요. 다리 모양은 90도 각도 유지를 해주시면서 무릎이 펴지면서 가지 않도록 진행 한번 해볼게요. 하나, 앤. 조금만 방심하면 허리가 쭉 떠버리니까 하복부 계속 눌러주세요. 배꼽 척추 아래 등허리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진행할 거예요. 다시. 자, 바로 두 번째 들어갈 거고 두 번째 트렁크 컬업으로 들어갈게요. 자, 양손은 내 허리 뒤, 기립근 뒤쪽. 자, 오른쪽 무릎 접어주시고 호흡 뱉어주면서 날개뼈 떨어뜨리고 상복부 힘으로 올라올게요. 하나. 그대로 분절하면서 내려가고 다시 한 번 더. 둘. 턱 끝부터 말아주면서 조금 더 복부 힘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고개만 까딱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저희 바닥에 붙어있는 날개뼈까지 띄워주면서 진행할 거예요. 네, 점점 진동이 느껴져요. 그쵸? 저도 지진나요 지금. 이제 발 바꿔서 왼쪽 다리 올려주시고 다시. 자, 턱끝 먼저 들리면서 올라오지 않도록 턱끝을 당기면서 머리통부터 말아서 올라올 거예요. 다시 한 번 더. 자, 계속 육안으로 내 복부가 수축되는 걸 확인해주면서 진행을 하실게요. 자, 어깨도 계속 길게 내려주면서. 자, 목 길게, 뒷목 길게 사용해주시고 두 번 더 진행할게요. 하나. 마지막 한 번 더. 둘. 그대로 세 자리. 자, 이제 세 번째 저희 데드버그 동작으로 들어갈 거고, 자, 허리 붙인 상태에서 테이블탑 양손 앞으로 나란히 오른손 왼쪽 다리 내 코어에서 멀리 보내주세요. 하나. 호흡 천천히 마시고 다시 한 번 더. 둘. 자, 같은 손 같은 다리 따라가지 않도록 팔다리가 멀어질 때 허리가 들리지 않도록 계속 집중해서 저희 복부 전면부를 아래쪽으로 꾹 눌러주세요. 다시. 무거운 바위가 내 복부 위에 있다고 생각해주시고 복부를 더 납작하고 세게 눌러주실게요. 호흡은 계속 유지하시면서 코어 근육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. 다시 마시고. 자, 마지막 한 번만 더. 그대로 저희 일어나셔서 바로 저희 코어의 측면부 사이드 브릿지 들어갈 거예요. 팔꿈치, 어깨, 수지, 무릎 접고 오른손 골반에. 자,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옆구리 힘 들어올 수 있도록 골반 위로 업, 후, 하나. 마시면서 제자리. 다시 한 번 더. 후, 둘. 이때 골반은 계속 중립으로 유지시켜주시고 등이 이렇게 말리면서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하실 거예요. 어깨랑 귀도 계속 멀리 유지해주시면서 다시. 자, 이때 위에 놀고 있는 내 오른손은 옆구리 한번 체크하면서, 그렇죠, 올라올 때 힘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계속 체크하면서 한번 해보세요. 옆구리 단단하게 힘 들어오고 있죠. 한 번 더. 특히 어깨 아프신 분들 이렇게 올라와 있을 가능성 크거든요. 눌러주시면 진행하실 거예요. 다시. 골반이 계속 정면을 향할 수 있게끔. 자, 저희는 계속 왼쪽으로 가지만 여러분들은 반대쪽 진행하면서 들어갈 거예요. 자, 잠깐 휴식해주시고 저희 버드독 동작으로 들어가 볼게요. 이제 저희 코어의 후면부 운동을 진행할 건데 엎드려서 진행을 할 거예요. 자, 그대로. 자, 팔꿈치, 어깨, 수지, 무릎, 골반, 수지. 호흡 뱉어주면서 오른손, 왼 다리, 내 코어에서 다시 한 번 더 멀리 보내주세요. 자, 저희 세 번째 했던 버드
데드버그 동작을 엎드려서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코어 잘 잡아주시고 다리를 드러낼 때 골반이 들리지 않도록 다리를 뒤쪽으로 쭉 밀어주세요. 마찬가지로 기지개 펴듯이 팔다리는 최대한 반대 방향으로 늘려주시고 팔다리를 늘어뜨릴 때 코어도 점점 허리도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진행하실 거예요. 자, 이때 내 양손으로 바닥을 지탱을 하면서 꾹 눌러주세요. 계속 등 뒤쪽은 평평하게 유지를 해주실 거고요. 견갑을 끌어올려주시면서 후면 쪽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눌러주실 거예요. 자, 배꼽을 천장 위로 끌어올려주면서 두 번만 더 갈게요. 마지막 그대로 무릎 잡아주시고 제자리. 자, 이렇게 저희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동작까지 마무리해볼게요.